논문 검색해보고 제조회사에 연락해서 그 정보들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체중에 관한 게 있었어요. 그 탈모약을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살이 많이 쪘는데 탈모약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셔서 사실 이건 되게 저도 새로운 질문이라 논문 검색해보고 제조회사에 연락해서 그 정보들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체중에 관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체중이라기보다는 그 신체 질량 지수, 우리 BMI라고 하죠.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이제 신체 질량 지수하고 연관관계가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Effect of finasteride on serum testosterone and body mass index in men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피네스트라이드, 그 탈모약이죠.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수치와 바디 매스 인덱스, 그 신체 질량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피네스트라이드를 먹는 사람은 탈모 아니면은 그 전립선 비대증 있는 이 두 군인데 전립선 비대증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탈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참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따라서 이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호르몬 수치가 높은 군, 중간 군, 낮은 군에서 이렇게 세 군 정도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피네스트리드를 복용한 그룹은 남성 호르몬이 높은 군을 제외하고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주 높은 군을 제외하고는 신체 질량 지수가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탈모약을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주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탈모약을 먹으면 BMI, 신체 질량 지수, 체중이 감소한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되게 어렵네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남성 호르몬이 아주 높은 군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갖고 있거나 낮은 사람에서는 탈모약을 먹으면 체중이 감소해요. 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험군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모든 사람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탈모약으로 체중 증가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약마다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하신 분의 사례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가 오히려 탈모약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약간의 뭐 비약을 섞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좋은 질문 덕분에 저도 공부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좋은 질문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질문들, 이런 참신한 질문들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